안녕하세요, 김봉준이에요. 네, 오늘은 특별하게 롯데 관악점을 왔거든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카메라 들고 기습을 했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제가 백화점에 좀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썸라이는 유튜브 가족 여러분께 인사한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잠깐 이렇게라도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제 조금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좀 겹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협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잘 계시리라고 믿고요. 이제 문제가 제가 오늘 고객님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만났는데 너무 살이 많이 찌셨어요. 그렇죠. 확 찐 자가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서 이쪽으로 한번 가실까요? 네네네.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좀 비춰주시면 네네네. 지금 뭐가 문제죠? 네. 문제는 비만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고객님들께 조금 많이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백화점에서 제가 소개하는 거거든요. 네. 약간 이쪽으로 와주시면. 네, 또 백화점에 또 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다고. 손세정제 이렇게 수시로 계속 고객님 오시면은 아, 이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새 거 틀었는데. 아, 네네네. 근데 이게 또 사고가 아니라 완제품은 개봉을 해야 나온다는 거. 제가 이렇게 개봉을 확실하게. 네. 그래서 이렇게. 어, 네. 네, 많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잠깐만요. 네. 오. 그래서 손세정제가 이번에 챔 박사님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쓰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얼굴에 노출이 된 만큼 이 손이 너무 중요하고요. 아, 그래서 그쵸. 제가 여기서 계속 수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내시고 네, 이렇게 손 이렇게 자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뭐 하냐면은 또 이 유칼립투스 오일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먹어도 인체는 해갑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다 식물성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가끔 이제 이렇게 조금 뭐 허혈도 이렇게 되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여기 있으면서 고객님들 지금 김봉이사의 마스크 있잖아요. 네네. 마스크를 만약에 벗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살짝 해서 살짝 벗으시면은 요 상태에서 이렇게 딱 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써보세요. 네. 이게 어떠세요? 상쾌해요. 그러니까 원래 마스크 썼을 때 요즘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유칼립투스 오일, 그다음 캠퍼 오일, 대피 오일 이런 식물성 오일이 아무래도 산소 공급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김봉이사님께서 이거를 썼잖아요. 네네. 그러면 코로에서 이 눈으로 해서 머리가 조금 상쾌해지는 느낌? 유칼립투스가 어디에 좋은지 아세요? 유칼립투스가 아무래도 신경 안정도 되지만 아로마 오일로 많이 쓰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산소 공급에 원활하게 도움을 준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썬라이더 가족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가 완전한 지금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스크를 많이 써야 되는데 또 불편해요. 저도 이게 쓰는 게. 근데 이거를 이용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알려드릴게요. 김봉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네네. 어떻게 하죠? 네, 이거 이제 써니데이즈예요. 네. 좋은 거. 네네. 우리가 이게 멘토리나 이것도 페퍼민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멘토리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 물고요. 입에. 네네. 그리고 이거는 마스크에다가 살짝 묻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출을 하거나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원래 마스크 써도 요즘 다니니까 답답하잖아요. 네, 답답한데 그런 게 조금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에 백화점에서 제가 고객님들을 그냥 다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셨잖아요. 네. 근데 되게 이렇게 불편해하셔서 이걸 해드렸더니 이거를 굉장히 많이 구매하죠. 아, 그래서 오일이 요즘 그렇게 핫하다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제 해드리고 있고요. 네네. 제가 요즘에 이거 백화점에서 페퍼민트예요. 이게 허브. 아, 켈리죠 이게?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펌프도 좋고 다 좋은데 켈리는 페퍼민트가 민트가 또 목에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 시음했더니 고객님들이 삼박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일은 마스크에 묻혀주고 또 써니데이즈는 입에 물어주고 그리고 얘는 마셔주고 완전히 호흡기 쪽이네요. 네. 그래서 박하가 제가 공부하기로는 멘톨이 우리 폐 쪽에 점액물질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좀 촉촉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 삼박자가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관악점 한번 살짝 이렇게
네, 관악점이 이렇게 이쁘게 꾸며져 있거든요. 네, 이렇게 ABO 제품들도 여기도 있고. 살짝 보여주세요. 아, 이렇게 또 오시면 정보를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TV도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장품류,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엄청 이쁘게 네. 잘 되어 있네요. 제가 이제 오면서 공개편을 좀 했어요. 그래서 매장이 되게 이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재윤이가 여기 요즘에 출몰했다고. 네, 점심 네네.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식사하고 점심 시간을 조금 제가 맞이고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조금. 네. 그러면 네. 정재윤을 만나려면 점심 시간에 또 네. 와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쪽으로 와주시면 저를 또 이렇게 네, 만날 수가 있고요. 네네. 가끔 김봉사님도 또 만날 수가 있어요. 네, 저도 가끔 출몰하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다 점심 시간이라는 점. 네. 아무튼 썬라이더 가족 여러분, 유튜브 가족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썬라이더가 이렇게 또 롯데 관악점 지하 2층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아셔주시고 또 제가 또 있고 우리 또 훌륭한 우리 또 이렇게 직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언제든지 가까우시면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든지 오시면 차랑 다 이렇게 실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깔끔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잘 계셔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지금 매장에 이제 조금 고객님들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네. 서울대 매장도 안양점도 그래서 자주 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는 외출을 하기도 시작했고요. 그래서 조만간 다 이렇게 반가운 얼굴을 만나지 않을까. 아무튼 너무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썬라이더가 원가 상승이 좀 높은 네. 그런 좀 제품들은 몇 네. 가지가 5월 1일부로 조금 가격이 조금 상승해요. 네, 그런데 그쵸. 진짜 다가 아니어서 너무 좀만 다행이고요. 네. 진짜 원가 상승이 높은 것만 몇 가지만 하기로 이렇게 동결이 돼서 저도 참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또 안내 문자가 와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아무튼 이 백화점에서 썬라이더 유튜브 가족 여러분께 인사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다음에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네. 네, 이만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이제 관악점에 와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어떻게 습격할지 모르니까 또 한번 기대해 주세요. 안녕.